지방교육자치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서로에게 박수로 서로를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4차 시흥혁신교육포럼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시간 첫 번째 순서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시민이 미래 교육에 바란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은 농촌 같기도, 어촌 같기도, 공단 같기도 한 곳으로서 훌륭한 학습의 장소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큰 곳입니다. 미래의 핵심 역량은 학생들이 자신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교과 학습의 내용을 본인이 살고 있는 현실 공간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흥시만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함께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주의를 벗어나 학교 간의 연계와 협력, 특히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교육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흥교육 화이팅! 청소년 이 말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현재 내 힘으로는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시흥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길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현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우리 동네 어디서나 제가 원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흥시의 교육 환경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AI를 넘어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선 시흥 교육을 위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이 새로운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어 함께하는 것, 공유하는 것, 협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육에 주어진 요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의 역할도 크지만 지역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시민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뭐 진로진학, 사교육비 등 하루도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더구나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까지 우리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학부모들이 교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흥시를 바랍니다. 네. 시흥의 현장의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고민과 제안을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흥교육지원청 조은호 교육장님이 인사말씀과 함께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열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욱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열다는 제목으로 지방자치교육의 방안과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 2519, 4331, 62511.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숫자들은 쉬운 교육의 현황입니다. 160개의 학교, 2519개의 학급에서 4331명의 교사들이 62511명의 학생과 일상적인 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62511, 이 숫자를 대할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마음에 무겁게 와 닿습니다. 오늘도 62,511명 시흥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학교에서 만납니다. 이 아이들의 삶을 살피고 가꾸며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눈물과 웃음으로 공존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는 모두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너무도 버겁고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공교육과 더불어 시흥의 아이는 시흥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시흥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흥시가 고맙습니다.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하며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나누는 모든 기회와 이런 자리가 무척 감사합니다. 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가기 위해 시흥교육은 다음을 고민합니다. 학교 안에 다 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흔들리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일생을 100세로 볼 때 4세에서 18세까지를 공교육이 담당한다면 평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생애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흥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는 이 고민의 답을 시흥 스스로가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흥교육자치센터, 시흥마을마다의 교육자치회, 이 모든 것들은 시흥교육자치의 근간이 되고 이는 시흥아이들의 아이들과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건강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논의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시흥교육자치에 대한 제 희망과 의지를 신영목 선생님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길게 보면서 먼 길을 함께 걸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 길에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지요. 네, 시흥교육의 새로운 도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의미 있는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환에 대한 기대가 느껴집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시흥 미래교육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전국에서 오셨고 또 우리 국가교육회에서도 우리 의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우리 임병태 시장님께서 긴급 일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송구스럽고요. 그러나 저한테 우리 임병택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철학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그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비전과 철학을 잘 전달하라는 말씀을 받고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시흥 미래교육의 희망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 모습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미래교육 전국적으로 그 고민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30년 후에 시흥 교육도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육자, 학생, 학교, 학부모, 마을, 전문가, 기업, 교육청, 지역사회 이러한 모든 교육 주체들이 열망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리 새로운 시흥의 교육 모델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먼 얘기부터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직접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고민을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 교육의 핵심 이슈로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며 이 속에서 교사와 학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평생 교육이 지역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꿀 미래 교육, 그 중에서도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머징 이슈라고 불리는 상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키워드, 그건 바로 교육자치와 지역자치의 융합입니다. 이것으로 아주 강력한 트렌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민사회를 열어갈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저는 전망합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이 생산방식의 변화였다면 제3차 산업혁명부터는 정보와 네트워킹으로 변화의 방향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속도의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3차, 4차 산업혁명은 진흥혁명으로 상징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혁명적 변화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과거의 교육과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교육의 메카로 이끌어지는 우리 시흥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시작하시죠. 그러한 간절한 바람은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행정이 만들어서 학교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혁명적인 방식의 미래교육은 시민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든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만들고 누릴 수 있는 민관학교육협체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을 시작하십시다. 시흥 시민이 행복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를 저희들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육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실험실이 될 거라는 것, 학교의 틀을 넘어서 미래 교육 모델은 모든 세대를 위한 행복한 사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존 초등등 교육과 평생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학교도 사회의 핵심적인 센터로 재구조화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을 우리 스스로 일구어가는 것, 이것은 세계 최고 교육 시스템이 일컫는 핀란드의 국가 2030 비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의제들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미래교육을 지향합니다. 이제 학교만으로 교육이 완결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교를 넘어서 지역에서 평생 배움으로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을 키우는 시흥, 교육받는 시민에서 교육을 스스로 만든 시민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동 없는 비전은 꿈일 뿐입니다. 비전 없는 행동은 시간을 낭비하지만 비전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시흥시에서는
행정의 한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교육국 단위의 교육 연결망을 확장하는 작업을 우리 교육청과 우리 시흥시청, 시의회 같이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발 딛고 있는 우리 시민의 주체가 되도록 시민의 행복을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지방교육잔치 시흥에서 함께 시작하시죠. 전국에서 오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 지역이 소중하다는 가치 기반으로 연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한국적 교육토대를 만들어 가면 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많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이 멘트는 우리 시장님께 꼭 전달해달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은 1부 발제 시간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하봉훈 교수님의 첫 발제가 있겠습니다. 자치의 의미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미래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치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봉훈 교수님 첫 발제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사실 행사가 이렇게 큰 줄 모르고 제가 그 40페이지를 써서 보내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발표는 15분이라는 거는 그 정말 안타깝게 연락을 받았고요. 제가 보통 발제하면 뭐 저는 한 40분 와서 하는 줄 알고 40페이지 썼는데 제가 그 큰일 앞두고 항상 그 하는 일이 그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그래서 그 자중자애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내용을 15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 오늘 그 국가교육회의 그 위원장님께서 그 성내웅 교수님을 소환을 하셨는데요. 제 은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 30년 후에 제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떤 자리에서 제가 한번 등장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도 굉장히 그 존경하는 그 고 성내웅 교수님께서 정말 그 30년 만에 오늘 이 시흥시에서 한번 소환이 되셨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그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그 시흥은 그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될 때 여기 지금 장곡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 우리 이성 장학관님이 이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지구 선정에 관련돼서 이제 그 많이 그 방문을 했었는데 시흥보다는 주로 제가 안산을 방문을 했었는데 시흥이 이렇게 큰 도시가 되어서 이 시흥형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가 이 단위가 이 시까지 내려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광역까지만 단위를 설치를 하고 지방자치는 그 여기 시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교육지원청이 이 법인이 아니고 하급 교육행정기관인데 어떻게 그 한국형을 감히 붙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을 붙일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법 이름이 특별자치도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제주형 모델을 갖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시면은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원 제도를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다 삭제가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 제도가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지역을 제주도로 규정을 하고 제주도에다가 우리가 특별법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했는데 아무런 실정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형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제가 지금 그 참여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안내 드리는 사무이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무이항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그 지방교육자치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드린 원고의 마지막에 그 특별법 하나가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은 되어 있는데 통과가 난망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2년간의 그 사무 이양에 관련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첫 단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 이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도 법인이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입니다. 법인 간의 이양을 우리가 사무 이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시도 교육감으로부터의 사무 이양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만약에 이제 교육감으로 사무 이양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그 각 지역의 지역 교육장한테 사무를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례를 통해서 위임이 가능한데 현재 사항으로는 헌법에 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강론 을박 끝에 일괄 이양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제출은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통과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이양에 관련돼서 쭉 저희가 이제 운영 현황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그 지방교육자치제를 논해도 기초 단위에서 논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재정 분야의 파트를 보셔도 저희가 계산식의 조기 시군 자치구의 그 교육경비 보조가 보이시죠? 저거는 법적 계산식이 아니고 그 임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시군마다 굉장히 이제 격차에 대한 내용들이 교육경비 보조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를 이양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정말 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사실 기초 단위에서 여러 역량을 발휘하면은 정말 우리 교육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법에 갖고 있는 정신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교사를 보호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정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끔씩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할 때 교육의 최고 복지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호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환정보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도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들 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우리가 전보할 때 잘 아시다시피 선호지하고 비선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잘 살고 형편 좋은 곳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다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은 법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이제 지방으로 내렸을 때 지역 간의 격차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시흥은 뭐 굉장히 그 인구도 증가하고 재산세도 뭐 많이 거치고 형편이 좋으시니까 한번 뭐 내려오면 우리가 다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 이렇게 말투 들어보니까 어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뭐 사실 서울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제가 고향이 경남 산청인데 과연 지방교육자치제가 이게 경상남도 산청군 단위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시흥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임의조항으로 풀어놓은 게 교육경비 보조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많이 하는 곳은 뭐 600억, 700억 하는 데도 있고요. 정말 뭐 형편없이 하면 돈 하나도 것도 못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비 보조에 관련돼서 풀린 거는 저희가 그 지방자치제를 1995년에 주민 직선으로 도입을 하면서 형편이 되는 시군에서 경비 보조를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풀린 곳은 당시에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정말 형편이 좋았던 대전 유성구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풀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경비 보조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한 20년 정도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이런 지역의 욕구라든지 이게 이제 분출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그 이양 사무를 뭐 지난 그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그 2008년의 그 4.15 학교 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내려놓는데 정말 그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내리는 게 능사냐,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지역과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지역으로 내렸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논의가 이제 내려오는 핵심적인 사항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시도교육청의 기능 개편을 한다든지 학교 자율화를 통해 가지고 교사 초빙권이라든지 이 조직에 관련된 권한을 계속적으로 단위 학교라든지 시도의 조직 인사권을 갖다가 풀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다는 내용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화된 사업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이항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항이 결정된 사물을 오늘 예를 들게 되면은 시흥이 지금 관심 있는 게 고교 평준화죠. 고교 평준화 누가 결정합니까? 왜냐면 고교 평준화가 이항이 됐거든요. 이항이 됐다는 것은 그렇죠. 경기도 의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분명히 행정 단위가 경기도 동경기도 본청까지밖에 이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 의회가 결정하게끔. 그래서 이항하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기관한테 이항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교육감한테 이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도 믿기가 어렵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계속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시도의회한테, 그럼 이제 단체의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권을 갖다가 경기도의회에 이제 드내놓은 거고요. 지금 아직 그 이양이 안 된 사무가 지금 이제 그 안산 동산고처럼 여기에 관련돼서 이양은 해놨는데 교육부가 안전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교육부가 갖고 있는 동의권입니다. 그런 사무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종류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관련돼서 국가가 이렇게 저기죠 이 수많은 사무가 발굴이 돼갖고 이항을 결정했을 때 국가가 거부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적 차원의 공통적 사무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에 관련돼서는 이항하기 어렵다. 이런 사무가 이제 진행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근안에 관련돼서 많은 사무들이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저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가 그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 감독권을 배타적으로 갖도록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은 교육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육부의 600여 명 공무원 중에 450명이 유초 중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이양하게 되는 순간에 80% 인원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도 줄어들지를 않거든요. 정말 경기도 본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를 줄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마 요 문제가 이제 계속 발시를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던 많은 분들의 말씀이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의 그 이 통합에 관련된 이런 이제 기초단위에서의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미실시대에서 연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제 이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이 병렬로 배치되어 있는 사항 하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정적인 걸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바꾸려면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협업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콜라보를 형성해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를 그 해가지고 현재 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가지고 위원회 개념으로 정립이 되면은 아마 국가사무부에서 많은 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이 돼야 됩니다. 이양이 되게 되는데 그게 기초 단위까지 얼마나 위임이 올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 단위에서
우리가 이게 중간 단위를 갖다 가능하면 생략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증진시킨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 학교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지역 단위에서 그 단위 학교의 능력을 얼마나 이제 보완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지역 단위에서 소통과 협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학교 자체하고 중간 자체의 로드맵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지난 그 2017년에 요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9월 달에. 근데 지금 2019년 6월이지 않겠습니까? 7월이 왔으니까 저희가 그 2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사실상 크게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그 일괄법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게 아이템 바이로 계속 가다가는 모든 법에 수십 개의 법을 다 올려가지고 그 법률 문구 바꾸다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아무 일을 할 수도 없겠다. 그래서 이제 고안한 아이디어가 일괄 이항입니다. 문구를 만들어서 그 특별법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아버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 죽도록 노력만 하다간 정말로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이쪽이 요 위원회 일을 하면서 아 이게 죽도록 노력하다가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안 죽는 방법이 뭐냐? 한 큐에 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그 일괄 이항법인데 정말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게 헌법의 근칙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정권을 가지고. 기초단위에서 채우고 기초단위가 못하는 것은 광역으로 가고 광역으로 가면 못하는 것은 보충해서 국가가 가는 겁니다. 이게 헌법의 원칙인데 마지막에 헌법이 안전판을 갖고 있는 게 법률 유보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주먹이 법보다 훨씬 가까운데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안고서 사무에 관련돼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그 진행이 되어서 입법 방안이 일괄 이항법으로 정리가 되었다. 사실 제가 그 쭉 그 내용상으로는 뭐 제가 40분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뒤에서 뭐 지금 자르라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그래서 이걸 안 자를 수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잘라야 되는데 아마 그 토론 시간에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좀 보완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과 제도화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작동하려고 그러면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국회를 통해서 법령이 제정이 되거나 일괄이항법이 안 그러면 각 개별 법률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정말 지역 단위에서 우리가 임의 조항으로 풀어놓은 게 교육 경비 보조거든요. 할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논박이 되고 있는 게 잘하는 데는 진짜 잘합니다. 못하는 데는 정말 서글플 정도의 수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적인 격차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큰 문제가. 제가 그 지난 2년 동안 많은 곳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교육부 장관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 위원들을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사무 이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아, 그건 진짜 정말 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성격이 제가 뭐 불의라든지 부조리, 불합리 이런 거 보면은 잘 참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느낌에서 제가 그 정말 그 제가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년 임기를 그 해가지고 저희가 9월에 출범했으니까 제가 한 두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격이 이래서 연임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 이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야 일이 되지. 저처럼 이렇게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사람들 굉장히 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사실은 40분 발표를 준비했는데 15분만에 끝나려가지고 웬만한 교수 같았으면 엎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잘 참는 편이 되어서 그나마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게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런저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이어서 미래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자치센터 모델에 대해서 시흥시청 교육청소년과 이덕환 과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혁신교육포럼의 미래교육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생태환경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근교의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찾는 곳인 무랑저수지, 연꽃 테마파크, 갯골 생태공원 등은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이나 힐링만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채우고 행복하게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자연이 아름답고 생태적이지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났던 시흥이 어느덧 교육이 좋아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흥시는 교육으로 찾아오는 도시를 넘어 민주시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꾸리는 도시로 도약하려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의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5년간 주요 15개국에서 710만 개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예측을 하였습니다. 없어진 일자리와 생겨날 일자리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크고 일하지 않는 시간은 갈수록 더 길어진다고 하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있던 일자리를 위해 했던 교육은 필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래는 4, 50대 이후까지도 배움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200만 개의 일자리가 획일적인 일자리일 수 있을까 하는 예측도 듭니다. 다른 200만 개의 일자리라면 너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음식 배달조차도 스마트폰의 배달 앱을 통해 플랫폼으로 개인이 모여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 속에서 개인이 연결되는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출퇴근이 있는 일자리의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업의 경계선에서 이 일이 끝나면 뒤에 일이 이어지지 않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시대의 지자체도 혁명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간 시흥에서 민간학 공동기획단과 지역의 관계자분들이 고민해온 것도 이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능이 지역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센터와 마을 단위의 연결 시스템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구성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40여일간 시흥의 민간학 공동기획단과 교육 관계자들이 고민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시청과 여기서 말하는 지역교육청의 지역 단위의 결합 그리고 지역 기반의 마을교육자치회와 연동되는 내용입니다.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인력 결합에서 예산, 조직, 사업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여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지역 단위의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까지는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공간을 분리하여 교육지원청과 행정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출발을 하고 2020년 12월까지는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분담금을 하는 구조로 동등한 재정 권한과 조직 권한, 실행 권한을 가지는 체계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보다 더 전면적인 결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센터와 연결되는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지역기반 교육자치회의 맥을 잇는 마을과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정동이나 학군 단위로 단위 학교들과 마을의 교육 주체들이 결합되어 그 지역의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구로 움직이는 시흥 교육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2년 3월부터는 가칭 시흥교육자치센터가 독립기구로서 마을교육자치회와 마을과 학교에 교육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특급법 제정 추진 등 여러 방안을 가시화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과 시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한판에서 기획, 실행, 평가하며 지원하는 체계에서 장기적으로는 위센터, 기초학력, 다문화, 방과후 돌봄 등 중복되는 교육기능까지 흡수를 하고 학교와 마을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간의 쟁점이었던 학교만 하는 자치, 지역만 하는 자치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시흥시 내에서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흥시는 시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마을과 타 지역의 학자, 행정과 법률과 활동과 교육활동가 등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칭 한국형 지방교육자치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각 지역의 학교와 마을이 필요한 교육을 만들고 배우면서 평생 배움과 성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교육자치가 마을 혹은 학군구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능을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팀을 과단위로 확장하는 조직개편을 올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에 대한 여정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2019년 1단계에선 이미 협업은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고 상호 통합 근무로 기획부터 더 적극적인 결합을 교육청과 더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2단계에는 교육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2022년은 법령의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지역교육을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통합기구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역의 기반에서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교 안팎까지 모든 시민을 위한 이러한 교육 플랫폼이 도시 안에서 구축된다면 그 다음은 다른 도시 간에 구축되는 플랫폼과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기반 교육자립 시스템 시흥은 지방교육자치를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육협업을 넘어서 지역에 맞는 교육으로 다시 서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센터가 도약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 풀뿌리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연대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된 교육자치, 미래교육의 답을 여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시흥에서는 민관학이 함께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오랜 학습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7월 8일 오늘까지 진행된 249일간의 기록을 19분으로 압축해서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내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 지난 2011년부터 9년째 시흥시와 교육청이 공동기획해 진행하고 있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모내기 체험교육 현장입니다. 됐어요? 자, 뿌리를 손으로 손톱으로 감싸줘야 돼요. 뿌리를 손톱으로 감싸주고 아, 싫어!
발밑에 꿈틀대던 오렁이를 처음 잡아보고 놀라는 아이들. 그대로 빨간 점 밑에 여기다가 놓는 거야. 수. 수. 봐, 이렇게 잡고. 시흥시 하상동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할아버지가 오늘 모내기 선생님입니다. 딱딱 붙여갖고. 깊게 깊게 바짝 대갖고. 줄에다 줄에다 바짝 대갖고 줄에다 바투. 느낌이 어때? 와! 이상해요. 옛날 할머니 집에서 많이 느껴봤던 거예요. 아니. 와, 느낌은 좋아요. 팀장님하고 진희 씨하고 잠깐 9년 동안 시흥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끌어온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행복교육지원센터,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거, 학교와 마을, 시청과 교육청이 손을 잡고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민관학 TFT는 지난해 11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4번의 워크숍과 4번의 기획회의를 통해 지역과 교육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드디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3월 27일 지방교육자치를 수행할 민관학 공동기획단 구성과 센터 모델 설계를 위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4월 8일 마을교육자치회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열린 1차 시흥 포럼. 주목했던 것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아이, 교사, 학부모,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마을로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주체들과 마을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 시의원 등이 토론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원래 관에서 일을 할 때 그 전문가, 이른바 이론가에게 설계해 주세요. 단 우리들은 의견만 좀 내주세요로 진행되는 것을 지금 다시 그 뒤집어서 집을 짓는 다음에 그 집에 살 사람들이 직접 짓게 하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일주일 후 수많은 정보 홍수처럼 많이 있는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센터 모델 구상안 발표와 내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보들을 서로 얻어가고 또 정보를 여기다가 담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걸 다 아우른다면 상당히 여기 조직이 국단 이상으로 좀 커지는 조직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이 플랫폼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팀들의 기능들을 통합해서 움직여서 결국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걸로 봐줘야 된다. 저는 그 담임장을 가서 느낀 점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 학교는 너무도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누차 얘기하지만 마을, 교육, 자치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을은 자치라는 개념으로 지역의 교육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을교육과정을 어디에 있는지도 저도 학교에서 마을교육과정이라고 소위 말하면서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누가 너 이렇게 하라고 간섭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거는 교사의 자율과 국가수정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혁신 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확장 과정들은 지역의 학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졌고 지금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어떤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확정된 범위가 어느 날 장학사님의 눈에 지역이 교육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아닙니다. 확장된 범위가 그렇게 보였다는 건 아니에요. 마을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 제가 적극 공감을 한다고요. 그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학교와 학생이 있느냐고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여쭈고 있는 중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학교 독자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했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더 확장된 협력이 필요해서 이런 마을교육 자체를 지금 제안하고 있고 우리 이 라운드 밖에 있는 많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끝도 아니고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자리 또한 10년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유사한 질문들을 드렸으나 아무도 그 이날 토론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온 데가 그래도 좀 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나름 잘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현실적 고민도 이해 못하는 바는 또 아니죠.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거버넌스 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할 거고 어떤 만남을 할 거고 어떤 당사자들 구성 주된 당사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이 규정돼야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플랫폼에 꼭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양하게 열려져 있어야 창의력이 발상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거장에 김밥도 팔잖아요. 그죠? 차만 타는 게 아니라 신문도 팔잖아요. 공공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공공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지원센터와 민간 중심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두 가지를 구별해서 지금 그림을 조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행정연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협의회라고 말하는 건데 의회든 협의회들 교육에 관심을 다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 것인가. 그게 저는 놓치지 말고 꼭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학부모고요. 학부모 이퀄 이제 지역주민이잖아요. 또 이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가면 그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학부모라고 제가 특정 지었지만 결국 지역주민의 역량, 조직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흥시 장곡교육자치회 반대를 할 경우에는 컨셉을 하나 정해서 그걸 맞춰 살 반길이라도 맞춰서 이 지역 3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올가을 열릴 마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활성화하자는 얘긴데 각방길이 이루어지게 돼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을 교육자치회는 학교가 필요한 마을과 마을이 필요한 학교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된 상황인데 더 약간 이런 마을은 없었다라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교육시장은 1953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이 장날인데 시흥시 군자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김정식 씨. 친구들 오다 보면 381장이라고 하고 3일하고 8일 중간에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도일시장을 투어하며 마을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야. 여기가 어디냐? 대전강이야. 저봐. 마을 활동가인 그는 마을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낫도 있고, 옷도 있고. 자. 아이들도 지금 모르는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게 되게 좋은 취지 같고 저도 오늘 교육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월 30일 오늘 행사는 시흥시 임병태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흥시 민관학 공동기획단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온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안에 대한 보고와 끝장 토론이 열렸습니다. 3년 뒤에 우리에게 올 현실. 학교가 마을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산을 학교로 들어와요. 학교만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시흥시가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갖고 계시는지. 이제 학교 현장에 와서 보면 또 어떤 점이 있냐면 학교가 좀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학교 공간이 오픈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학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놀랍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육청과 그리고 시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는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어서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정말 멋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생활지도나 이런 것이 학교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을 또 크게는 이 지역 지자체 범위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아주 작은 군이지만 경상북도에서 또 이 교육자치가 시작되는 시작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이것들을 맞춰가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들을 함께 그리는 그 공론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입장을 저희가 듣고요.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지방교육자치고 또 협업이고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정답이 없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이제 행정의 삶으로서 봐줘야 되는 거, 교육자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그 생각을 모으는 단계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시흥의 강점은 그 교육청과 학교와 시청이 그동안 그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그 사업을 9년 동안 좀 성공리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밑거름이 됐고 큰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학교가 지원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해보다 보니까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물리적, 화학적, 인적 결합을 하면 학교가 훨씬 더 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을도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자치가 특별하잖아요. 지방자치 따로 있고 교육자치 따로 있고 교육자치는 광역자치까지만 되고 지방자치는 시군자치까지 기초자치까지 되는 그래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교묘하게 피하면서 학교는 그동안 지원 못 받았던 부분들을 이 시스템 속에서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지.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지금 학교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서. 학교라는 존재도 그렇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하는 구성원도 그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각자의 관이 있고 학교라는 관이 있고 교육청 시청이란 관이 있고 마을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두와 같이 어떻게 하나의 공통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느냐 거기에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가 한 발 내딛은 거고요. 이것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지금 이제 과정이고 요 또 하나의 과정을 넘어서 나중에 이게 조직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법적인 것까지 해결돼서 이게 가동이 된다면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협력일 것 같아요. 학교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위기학생이라던가 또는 돌봄이라던가 세부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은 이 센터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논의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힘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학교를 잘 모르지만 저희 하나 마을만 잘 알아도 그 나머지가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그 플랫폼이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8개월. 교육과 자치의 융합을 통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한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민관학이 됐든 민관이 됐든 어떤 그런 그 어느 누가 거버는 6월 25일 마지막 자문회의에서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실행 방안에 대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보고와 함께 7, 8월 포럼을 앞둔 최종 점검과 기획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마을 교육자치는 실존하지 않는 것들을 새로 지금 창조해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차피 시흥시가 워낙 그 뿌리가 튼튼하시니까 이런 선제적인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독립민간법인의 형태인데 이 독립민간법인이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청 또는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이 공동 출연하는 법인의 형태로 가자라는 겁니다. 민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또 민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이런 것들을 관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이 시민들을 통치의 대상, 서비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의 자치 역량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관의 신뢰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만 내려놓는다 그러면 아 나도 마을에서 줄 수 있는 사랑, 시에서 줄 수 있는 사랑,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사랑, 또 그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사랑 이런 부분이 같이 엮어져야지만이 진짜 아이들한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과거와 달리 이제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교육 자원이나 물적 자원 그다음에 또 다른 환경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학교 밖 학교들이 필요한데 그게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인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마을에 20년 된 서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249일간을 위해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2부 플로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49일간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를 잠깐 봤는데요. 다큐를 보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에 굉장히 서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예전에는 기록 자체가 이제 나중에 그 져야 되는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고 버리고 또 기록했다 하더라도 지우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민주화된 사회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저는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봤던 영상이 우리가 했던 이전의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잡은 컨셉 자체가 쟁점 토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이 미래형 지방교육자치 또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두 개가 있고요. 발제 두 개는 이미 들으셨으니까요. 네 분의 토론자들이 있는데 네 분의 토론자들께 제가 한 5분 정도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5분씩 말씀을 좀 듣고 쟁점들을 좀 잡아서 저희랑 또 플로에 계신 청중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이 이성규 교장 선생님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국고등학교 이성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 상을 당해서 토론문 초안을 다듬어야 되는데 다들 시간이 없이 그냥 이게 제출되어져서 토론문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쟁점 첫 번째 부분에서 학교가 말단 행정기관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기관이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지방교육자치의 논의는 철저하게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놓고 논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령체계는 그 행정을 중심으로 한 법령만 체계가 잡혀있지 학교가 무엇하는 공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법이 72개 법이고 67개 시행령입니다. 72개 법의 조항 2300조 300개, 그 다음 67개 시행령 조항 1700개 합치면 4000개 조항이 있고 그 4000개 조항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봉훈 교수님께서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논의에서 지방교육자치 사후 이양 현행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는데요. 이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하는 부분만 논의했지 현행 법령 체계의 모순점들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왜 힘드느냐 하면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이 있고 교육기본법은 열거법입니다. 그 열거법에 따라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 영재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법령들이 쫙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요 법령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 체계 말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쪽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학교에 195시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체계의 학교인데 법령으로 이거 하라라고 하니까 그걸 운영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죠.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 논의를 할 때 학교가 어떤 기관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쟁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논의는 바로 학교를 행정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학교 완결형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논의되어 있는 것처럼 미래 학교 사회에서는 학교 완결형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교육자치 논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자치 논의는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 머물러져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학교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새로 교육자치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시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특별한 논의입니다. 아까도 논의가 지금 계속되어져 왔지만 우리나라의 자치는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특이하게 일반 자치는 기초자치까지 내려와 있는데 교육자치는 광역자치에 머물러 있어서 수준이 맞지 않죠. 시흥시장님은 독자권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기관인데 반해서 시흥시 교육장님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움들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감안해가면서 지금 시흥이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쟁점이 좀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제 원고 맨 뒤에 있는 저희가 260며칠간 이 논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처음 해보다 보니까 법령체계가 정비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법령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조직과 예산과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행의 한계입니다. 267일간 마을과 학교와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논의들을 했습니다. 시청의 입장에서는 왜 교육은 교육청의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었고요.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인데 우리가 이거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지원만 해주면 되지 왜 옥상옥 같은 또 센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뭘 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인식도 있을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관행이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는 과정에서 관행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여 주체의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청과 교육청과 학교는 명확하게 주체가 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학교는 이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서 마을이 지원을 받아서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또는 학교 완결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을의 성장 또는 민주시민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점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과거 패러다임으로 학교 완결형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역과 협력해서 온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교도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토론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는 정해져 있는 권한을 누가 행사하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논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할 건가와 관련된 논의로 진화되어야 된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학교는 무엇? 인가? 학교는 어떤 기관인가? 또 마을은 어떤 기관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정책 학교정책관가요? 제가 네. 제가 경기도교육청을 일주일에 한 다섯 번쯤 가는데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학교정책 과장님을 대신해서 진근식 장학사님이 오셨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지방교육자치는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진근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TV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4.4.5 문제 때문에 오늘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처음 그 지방교육 자치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한 전년도 같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회의에서 와서 봤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모델이 만들어질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정리되었는데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령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과에서 좀 검토를 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그 단순히 그냥 협력적 모델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많이 드려봤는데 법령의 문제가 좀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이 아직 그 지방자치단체도 아닐 뿐더러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논의를 할 때 항상 그 지점에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 혁신지구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과 권한의 문제, 또 역할의 문제 등이 항상 대립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법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경기혁신교육 3.0이 바로 지역의 지역에서의 다양한 교육 그리고 지역화된 교육을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이 지방교육자치 모델과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는 경기혁신교육 3.0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뭐 권한 이양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 교육청에도 권한을 조금 위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가 지역의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얘기하는 학생 중심 성장, 지역 중심의 성장이 곧 이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 모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마을 교육 자치회가 중심이 되고 그 마을에서 일어난 교육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면 그런 것들이 새로운 교육의 방향 또 미래의 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지방교육 자치가 과연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이 가장 교육의 중심이고 또한 학생의 성장과 더불어서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공유해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는 데 저희도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혁신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담당자로서 이런 논의들이 우리 시흥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근식 장학사님은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오늘의 논의가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로부터 시작된 학교 안의 혁신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과 연결되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법제적인 한계 속에서 어떤 한계 속에 지금 부딪혀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와 관련된 논의가 오늘 논의의 핵심인 것 같고요. 진근식 장학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좀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산시청의 이상국 과장님께서 이제 오산이 또 시흥 못지않게 이 지자체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일들을 좀 하고 계신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이 포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씀을 좀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에서 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 무대 딱 올라서니까 마음이 지금 떨리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국장님과 손등들 오셔보세요. 과장님과 장학사님들 오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주셔야지. 저는 지자체 공무원이고요. 네, 혹시
여쭙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손 좀 한번 들어줘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몇 분 안 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만들어가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지방교육자치를 논하고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고민을 하는데 자 이제 학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죠.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만들어내고 했지만 사실 지자체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흥과 오산이 뭐 앞서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고민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의 한계는 어딜까? 이 교육자치의 정말로 지향점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민은 사실은 교육은 그렇게 큰 영역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아서 저도 9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상한 동네죠, 우산이. 2010년도 혁신교육지구 처음 지정할 때 이성 교양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했던 기억도 있고요. 네, 뭐 장학사님들의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창기에는 지자체가 왜 교육을 논하는지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변했죠. 이런 모습들이 모델이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앞으로 과제는 뭘까요? 아무리 좋은 조직과 뭘 만들어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산 미래교육 오산 국제포럼이 있어서 성원님 개최가 끝났는데 1,300명이라는 분이 다녀갔어요. 근데 이거 회의장이 450석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오전 오후에서 그중에 교원이 한 900명이 넘습니다. 지자체에서 한 300명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갈망은 되게 많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이 함께해서 정말로 교육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모습을 저희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면 정말 힘을 합쳐서 제도도 바꾸고 법령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같이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역사회, 지자체가 왜 여기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논의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30여 개 시군 전체 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30여 개 정말 보편화돼서 전부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의미로 지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하고 뭘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역별로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방교육자치라는 틀에 담아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규모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와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산이 시흥과 함께 지방교육자치 또는 교육협력사업에 1, 2위를 다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짐작으로는 오산시청 안에서 왜 우리가 여전히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 교육은 교육청 거지 왜 지자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일종의 그 논의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말씀 중에 인상적인 것은 시흥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틀로서의 지방교육 자치 모델을 고민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과 동시에 시흥이 또는 오산이 또는 김포가 또는 부천이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진 방향으로 이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신데요. 지금 현재 소속은
김포시청 교육정책보좌관이십니다. 황윤길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 소개를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삼관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 참 최적화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학교에서 21년을 근무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떠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좀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지자체가 많은 예산들을 학교로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보낼 때는 좀 간단하게 좀 해주지. 뭐 이렇게 정산할 때 뭐 이렇게 복잡해. 줄 때는 간단하게 해서 주더니 나중에는 복잡하게 정산받고 그 구조가 이제 지자체의 구조였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좀 교육청 이름 바꾼 지 한 10년 됐는데 지원을 언제 할 거야. 관리 감독 그만하고 이제 좀 지원해 주지 라고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 있을 때. 그리고 마을교육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국교평준화, 급식 문제, 또 마을교육 공동체 문제 함께 하면서 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육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거기 가니까 또 그들의 욕구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끼어들게 해줘. 우리도 좀 생각이 있거든.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 좀 열어줘. 라고 하는 욕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청도 마찬가지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로 들어왔네요. 지자체로 들어오니까 지자체도 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작하면서 우리가 2018년 11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그럼 김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평화누리 김포교육이라고 하는 비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반복되게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평화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지자체에는 지자체 욕구가 또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들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세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각자는 각자 다 나름대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총회를 갔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서울에서 많이 오셨고요. 각 지역 지방에서도 많이 왔는데 서울과 경기의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과 후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경기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을 그 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욕구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렇게 많이 매칭 사업 했는데 왜 학교는 열지 않아? 학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주민들이 학교 시설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욕구들을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 다 욕구들을 그 속에서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본인들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새 기관들을 지내면서 느낀 결과 결국 그러면 우리 교육 자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학교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미래교육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를 준비할 때 학교를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주도할 것인가, 교육청이 주도할 것인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은 언제나 학교에 있고 학교는 사실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교가 좀 편했지만 지금 많이 불편해진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 때문에 경찰관이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보안관이 학교에 또 배치가 되죠. 학교가 계속 관리체계로 들어가고 또 돌봄교실, 돌봄기능이 교육기능보다 더 늘어났죠. 계속 그런 것들이 학교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관리자라고 부르죠. 관리하는 사람, 지원자가 아니라. 계속 학교는 아직까지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의 중심을 고민할 때 학교 자치의 중심을 두고 고민하면 좀 더 학교의 욕구에 맞는, 지역의 욕구에 맞는 교육 자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 마음대로 진행할 텐데요. 네, 박수 한번 치고 하자고 그러네요. 네. 황영길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첫 번째 주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당위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뭐야? 학교자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지고지순한 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지방교육자치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학교 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지방교육 자치라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청중 여러분들께도 마이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을 계속 들고 계시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교육 자치가 또는 학교 자치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황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흥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옆에 오산에서 오신 과장님이 9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저는 가야 될 길이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4년 5개월 있었는데요. 네.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시흥에서 준비했던 게 이제 학생 자치, 학교 자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학생 자치 프로젝트,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라는 거 하는 것들을 시도도 해 봤고요. 네. 여전히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좀 중점에 두고 학생 자치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은 이제 학생들의 자율권, 어떤 이런 책임, 이것보다는 선생님 중심의 결국은 이제 학생 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 자치를 통해서 뭐 지방교육 자치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확립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 자치가 더 활성화돼야, 그 기본적 바탕 위에서 움직여야지 분명한 지방교육 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결국 지자체에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이 교육자치 활동들을 전적으로 해갈 것이고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자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지역과 학교와 그 다음에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방교육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한 70% 좀 동의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성규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그 질문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는 학교자치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가?
질문을 좀 더 노골적으로 드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꼭 뭐 지방교육자치가 학교 자치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할 자신이 없지만 학교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 국가교육회에도 와 있고 저기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담당자도 와 계시고 저쪽에는 또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담당자도 와 계시는데 4차 산업혁명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 저 위에 있는 교육부 관료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실천들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교육부가 현장을 쫓아오기 바빴지 학교가 교육부 지침에 쫓아가기 헐떡거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전에는 똑똑한 관료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우리 산업화 시대에.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관료가 그러한 능력들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커다란 대강화된 줄기를 정하고 그 줄기에 대해서는 정렬하되 줄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권을 줄 때 우리나라 공교육이 살아나지 지금처럼 일일이 통제하고 규제하고 제재할 때 학교 공교육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가 한 해에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공문이 7,000개,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7,000개, 8,000개 받은 공문 때문에 보고 공문부터 시작해서 기한에서 생산해야 되는 공문이 2,3,000개예요. 이런 시스템 속에선 공교육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들을 대폭 강화해줘야 된다. 다만 지금처럼의 그 원칙 없는 자율권이 아니라 국가가 수준이 지향하는 교육과정, 교육철학,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렬을 시키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줄 때 이제 공교육이 살아나고 그 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자체와 마을과 지역이 함께 협력해서 학교를 도와줄 때 학교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청중에서 혹시 좀 덧붙여 주실 분 계실까요? 이제 지금 주신 말씀은 지방교육자치라는 것이 학교자치의 수단일 수는 없겠으나 학교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방교육 또는 마을, 지자체 등등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형태의 협력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핏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학교자치라는 것은 또는 학교자율이라는 것은 국가, 교육청, 학교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에 왜 지방을 끌어들이지? 왜 지역을 끌어들이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요. 하봉우 선생님이 아마 네. 예. 저는 시흥시청에서 자치공권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난 시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석기시대 잘 거치다가 도로 남아동인데 불구하고 청동기로 넘어오는 부분들처럼 우리는 매번 그렇게 넘어왔는 건데 그 순간에만 보면은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잃고 또 민족 성장의 어떤 그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문화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 맞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 총합이 잘 모이면 된다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또한 알고 보면은 그 매 순간 과도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는 부분들도 교육 자체가 가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교육이 열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즉 저는 그것이 마을이라는 부분들 또는 학교 밖 담장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에 대한 열어둘 필요 있지 않나.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원칙을
그리고 기본 법칙을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현실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또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현재까지 우리는 입시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학교는 특화된 부분으로 갔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는 4차 산업, 그래서 AI가 나오면 해가지고 교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의사 부분들은 이미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세상의 변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개성에 대해서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개성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학교가 포함된 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또 지방자치 일반 그 지방자치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위계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어떤 가능성 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아마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의 학교 자치가 갖는 논의의 한계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논의의 한계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연결해서 보면 수평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그 수평적 확장의 대상은 지역 또는 마을이지 않겠나. 그래서 마을 속의 학교라는 개념을 그런 의미로 좀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좀 마을로 열리는 게 전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열리기 위해서 공간이 재구조화되는 것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그 체육관을 좀 열고 싶어요. 근데 체육관이 5층에 있습니다. 그럼 체육관이 열리는 순간 저희 학교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학교가 설계되어질 때 체육관, 도서관, 공용시설들은 교실과는 좀 분리되어진 공간으로 열려서 그것만 별도로 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아이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9시까지부터 5시까지의 관리는 학교장 5시부터 뭐 12시까지의 관리는 시청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열어줄 수 있는 게 학교 구조상 운동장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서관도 3층에 있고 저기 체육관도 5층에 있고 그걸 열어주면 학교가 전체가 다 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와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마 그런 거죠. 지금의 학교 구조는 학교의 물리적인 구조는 학교 완결체제를 가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죠.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마을도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쓸 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학교 안팎의 분리를 굉장히 당연하게 만든 어떤 물리적인 구조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미래사회 또는 뭐 AI, 4차 산업 등등등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학교 자치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연결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한 번 더 드릴까요? 국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적으로 완결 구조로 일단은 합리성이라는 부분을 갖춰왔기 때문에 그래 됐지만은 매 순간 거기에 껴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맞춰가지 못한다면 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흥시 같으면은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내 공간, 내가 주로 사용하는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부분들은 사실은 학교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마을이 가르쳐야 될 가장 큰 신뢰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민자치를 얘기하고 지금 마을 학교자치를 얘기할 때는 나만 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전문성을 넘어서 가지고 부족하지만 다양성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신뢰성이 담보될 때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을에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단체장님들이 더 많은 단계 위로 올라가고 있고 뭐 어느 단체장은 지금 대권 후보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조금씩은 무너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회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에서 열어두고 본인들은 좀 더 많은 시정이 전문화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획득하는 부분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좀 더 마을에 열어둔다면 마을의 주민들이 내 아이가 같이 있는 이 학교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면 누구보다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네 잠시만요. 제가 하봉훈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요거 여쭤보고 제가 마이크를 드리는 걸로 하죠. 그 권한의 위임, 뭐 권한의 이양과 관련해서 아까 그 발제문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한의 위임 또는 권한 이양과 관련된 논의에서 학교 자치 또는 학교 자율의 목적은 어떻게 상정하고 있었는지 요 얘기를 지금 논의랑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제가 그 연락 받았을 때 그 질문이 있을 거라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그 내용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그 249일 그 기록을 보면서 뭐 여러 각도에서 사실은 이제 249일 기록을 보셨을 텐데 저희는 그 최다 출연자가 누구냐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그리고 이성 교장 선생님이 단독 샷을 몇 번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안 그래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기 저 4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유초 중등 교육의 지방 분권에 관한 특별법 요 이제 법안을 했을 때 그 제안 이유라든지 법안의 목적에 정말 그 지금 그 논의 주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권에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의 지방 분권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 이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문구가 학교 자치가 아니고 원래 처음 문구가 학교 자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근데 자치가 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법령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에서 자치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치 사무가 있어야 되고 자치 조직 인사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 재정권이 있어야 되고 자치 입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나든지 시도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그 저기 조례도 만들고 관련돼서 조직 개편도 단행하고 그다음에 조세도 징수하고 그러는 이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 자치가 자치라는 개념이 되면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바꾼 문구가 뭐냐면은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자치가 아니고 학교 민주주의로 간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협업이 가능한 그래서 학교도 자유를 누리고 지역사회도 거기에 맞춰서 참여하고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논의의 폭이 굉장히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게 헌법에 그 구비되어 있는 여러 조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안건을 갖다가 그 입법에서 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용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정말 놀랐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시도 교육감이라든지 교육부의 그 최고 브레인들이 그 관련되어 가지고 논의되었던 그 자리에 나왔던 이야기가 정말 시흥시 이 자리에서도 그런 논의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이 지역의 민도가 제가 그 우리 이성 교장 선생님하고 한 15년 정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언젠가는 사고를 치시리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시흥에서 이런 논의가 아래 단위에서까지 분출될 정도로 이 성숙해졌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그 놀랍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농담을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성 교장 선생님은 수원 시민이시고 저도 수원 시민입니다. 네, 제가 백 성이 백인데요. 본관이 또 수원입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학교 자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학교 자치는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면 실현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자치 입법권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잖아요. 자치 인사권도 사실은 없죠. 재정권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학교 자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성립되기 어려운 말인 것 같고 학교 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사실 학교 자치의 본질일 텐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시민 육성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할 건가. 그게 학교 자치의 목적이어야 되고 교육 자치의 목적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영상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학생도 시민이고 선생님들도 시민이고 주민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교 자치 또는 지방교육 자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마이크 네 드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핵심 교육 지구를 고민하고 있는 부천에서 온 박승숙입니다. 아까 지금 막 얘기해 주신 우리 하봉훈 교수님의 얘기가 조금은 답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근본적인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핵심 교육 지구 지원 사업에서 센터의 모델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동안 마을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거나 협력하거나 연계하는 것을 좀 더 잘하자, 교육 과정에서부터 기획하고 함께 협력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주로 지방 사무 이양에 관한 지방 교육 자치와 이 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방 교육 자치의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인 것 같은데 이 센터가 지방 교육 자치에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단지 민주시민 혹은 민주적인 학교라는 답변만으로는 잘 해소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제가 사회자 권한이 막강해서요.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생각에는 이덕헌 과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제가 그 이상국 과장님한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그 시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센터 안을 보셨잖아요. 그 센터 안이 지금 오산이 운영하고 있는 오산 나름대로의 그 법인 형태의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센터 모델과 구분해서 어떤 그 특장점들이 있어 보이는지 요 얘기를 좀 연속해서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봉훈 선생님께서 종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센터는 그 저희 민간하게 같이 이제 고민했던 거는 센터는 자치단체의 소속도 아니고 교육청의 소속도 아니고 민간의 소속도 아닌 특별행정기구로서의 센터를 중점에 두고 고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운영에 좀 자율성을 좀 갖고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사들이 파견이 순조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민간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그 채용이 돼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경직된 그런 그 조직이 아닌 보다 유연한 지역과 그 다음에 기관과 마을을 함께 그 포괄하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저 이상국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지구마다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 센터를 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청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시흥이 고민하는 것은 시청 것도 아니고 지원청 것도 아닌 시청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청이 주도하는 것도 아닌 양자가 공동으로 출자 출연하는 형태의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시청 직원, 지원청 직원 또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중간 조정기구 역할을 좀 수행해보자 이런 개념의 센터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풀어야 되는 법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오산에서 비슷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산은 이제 여전히 시청 주도형 센터이거든요. 네, 그 말씀을 좀 주시면서 이어가죠. 시청 주도형 하니까 갑자기 주도권을 쥔 것 같아서 저희가 초창기에 혁신기업적 시작을 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실무를 하는데 어떤 새로운 마을 교육과정도 만들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인력이나
기구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 그 중간지원을 고민하면서 2010년도 이전에 방과후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것이 화두가 돼서 부산이 화두가 돼서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제가 보게 됐어요. 어디는 지원청이 주도가 되어 있고요. 어디는 시청이 되어 있고 어디는 둘이 같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왜 그것이 계속하지 못했을까요? 예산이 끊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산이 끊겨서 예산이 끊겨서 수습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시청이 주도했다. 오산은 시청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갈망한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시흥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교육청이 만난 시청이 만난 그런 사례가 될 텐데 여전히 다른 시군들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 할까? 근데 저는 이것도 답이 결국에는 예산이 끊기면 다 끊어질 것 같아요. 교육자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육경비가 중단돼버리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 와 계신데 저희들은 재단은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가 출처 출연해서 약 40억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재단과 시청과 교육청은 늘 만나서 협의하는 구조예요. 시험과는 좀 다른 모델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가장 최고의 협력을 끌어내자. 이것이 모토로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점은 있죠. 여전히 있지만 시흥처럼 함께 한 자리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요. 그렇지만 지향하는 부분은 똑같고 만들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학교에 적용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스며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운영의 과정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 그 목표라는 것은 결국은 오산이라는 또는 시흥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오산은 오산시가 출연하는 재단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거버넌스 안에서 지원청, 선생님들 또 민간이 같이 만나서 오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원래 4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 시계가 저는 40분인 줄 알았는데 50분이네요. 네, 시흥의 시계는 10분씩 늦게 갑니다. 네,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네, 질문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진근식 장학사님께 아까 잠깐 여쭈려고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러저러한 시도들 중에 하나는 특구 모델이에요. 그 특구 모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특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 특구는 지금 교육과 관련된 특구는 교육국제화 특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교육국제화를 목적으로 한 특구인 거고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별도의 특구를 한번 지정해보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그 발제자나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는 광역 자치 수준까지만 되어 있는 거고 일반 자치는 기초 자치 수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대칭성이 발동하는 거죠. 지원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권한 없는 일을 시청이랑 협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이 주도하고 지원청은 늘 방어적인 태도로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청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거냐. 지방자치, 이 지방교육자치 목적에 맞게.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진근식 장학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에 교육장 선출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 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지원청의 어떤 그 권한 강화라고 해야 될지 또는 지원청이 그 시민들을 바라보는 쪽으로 변화하게 하는 어떤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인지 이 얘기를 좀 여쭙고 그 손드신 분에게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백병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장 지역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하고 가평 두 지역에서 교육장을 이제 지역에서 선출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먼저 인식하고 계시는 거고 또한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 공모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교육장님이신데 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실질적인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그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 권한 이양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초중등 교육이 많은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이 된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지역청에 일정 부분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청 권한이 지원청으로 위임됐을 때 그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건가와 관련해서 교육장 선출 방식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손 드신 분 마이크 드릴까요? 네. 예, 전국 시도교육감 회비에서 온 장하사 최진욱입니다. 먼저 교육자치 어떤 선도적인 모델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시흥시, 오산시 다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어떤 존경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육감 회비에서도 많은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좀 상당히 좀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꼭 누가 안 하셔도 좀 된다고 봐지는 질문인데요. 단지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만 좀 공유하는 차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인정 부분인 거죠. 과연 이 마을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 수업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인정받아야 된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혼란을 또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금 마을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방향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마이크 잡아봤습니다. 네. 마을 교육 과정을 어떤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요. 지금까지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안 됐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마을 교육 과정은 학교 교육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마을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이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패널들 중에서 말씀 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국가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놓고 학교 완결형으로 그 교육 과정을 전적으로 수행하도록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금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고교 학점제로 나아가고 있고 고교 학점제는 학교 완결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참고 상황에 대한 모델들을 우리가 캐나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캐나다의 고교 졸업률이
60%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쯤에 캐나다에서 하이스킬 메주어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학점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걸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단 그 저기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자체와 캐나다는 지자체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어져 있으니까요. 지자체가 그 학교, 그 시설의 교육과정을 인정해주는 한에서, 인정해주는 곳에 가서 애가 일정한 시간을 활동하면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그 학점을 어느 정도 채우면 졸업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졸업률을 급속하게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인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입시 제도의 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단계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의 이수라고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가 논의되는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아마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의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 단계쯤 갔을 때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의 교육과정을 어떤 비율로 얼마만큼 인정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논의죠. 또 이것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평생교육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부 또는 국가교육회의의 논의 수준은 고교 학점제도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한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의 자격증 문제죠. 또 하나는 F를 줘야 되는데 F를 어떻게 줄 거냐, F를 줬을 때 학부모나 학생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우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 페일 이런 식으로 하죠. 대부분 아이들을 그냥 패스하고 뭐 성적 주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푸는 방법들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본질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에서 시급하게 풀어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고, 시흥이 어쩌면 그런 고민을 풀어내는 일종의 그 선도 지역으로 그렇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한 2시간쯤 더 논의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발제자 토론자들에게 제가 마이크 한 번씩 더 드리면 한 20분 정도 돼요. 그래서 못다 하셨던 이야기 또는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20분 정도를 썼으면 좋겠고요. 20분 쓰기 전에 청중에서 한 2명 정도 더 이 마지막 발언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또는 마지막 발언을 할 때 답변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두 분, 세 분쯤 마이크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광명 광덕초에서 온 교사고요. 저희 학교가 작년에 혁신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신학교 외에 혁신지구 사업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특히 광명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교육 자체 하면 사실 학교의 그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듣고 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쓰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고, 현실 그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어떤 목적 사업비로 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그런 거를 저도 해봤지만 이런 절차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러한 예산에 대한 어떤 자율과 유동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지, 그리고 또 누가 할지, 사실 지자체에서도 학교가 아닌 우리도 우리가 당연히 교사, 누구한테 임무를 주느냐, 어떤 명목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지잖아요. 너네가 학교니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니까, 교육에서 하니까 그런 명목으로 사실 주긴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교사들은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정책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 사실 교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교사들의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중학교 교사도 했고 지금은 초등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나로 시작해서 가정, 마을, 이제 국가로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지자체의 어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을의 어떤 사업 혁신지구도 좀 사업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사실 이렇게 먼 곳을 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사실은 교육 과정의 가장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가장 높은 목표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듣고서는 용기 있게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현장에서 특히 학교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갈급함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산 주는 거 좋은데 내 마음대로 좀 쓰게 했으면 좋겠다. 제발 괴롭히지 마. 이게 핵심 요구죠. 사실 혁신교육지구 지금 거의 뭐 10년 가까이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따 혹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한테 제발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 연결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저 뒤쪽이네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네.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네, 저 충북 계산에서 이 행복교육 어울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행복교육지구 중간조직으로서 좀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중간조직으로서 많이 한계를 느껴서 교육자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은 교육자치보다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돌봄 같은 영역은 가만히 보면은 이걸 우리가 교육 우리가 행복교육지구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이렇게 이 사업은 너무 손대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쪽에는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 그 정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금 법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다가 좌절되고 조례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는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로 접근하는 방식은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이전에 토론한 이야기를 보면은 주민자치회의 교육분과하고 교육자치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우리가 그런 틀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될 건지 좀 고민은 되고 그게 잘 풀리면 어떻게 보면 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좀 통합한 구조로 우리 스스로도 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도 괜히 그거는 일반자치 행자부에서 하는 거고 그쪽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좀 벽을 또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윗단위에서는 교육자치, 일반자치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풀뿌리 단위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하는 형태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주민자치회의 교육분과 형태로 마을교육자치를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마을교육자치라는 별도의 뭐 조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덕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패널들께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우선 그 안전성과 책임성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을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은 좋은데요. 어떤 안전성에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누가 어떤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거기다 책임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는 서로가 또 공동화 현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학교 밖에 활동 좋고 마을과의 연계 좋은데 궁극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것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처음 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죠.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시되면서 사실은 학교 안팎을 연계하려는 시도들이 안전을 이유로 좌절된 경우도 사실은 좀 많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뭐 진구실장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더 많이 있을 줄 알고 논의할 것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요. 제가 배가 고파서 토론자 패널 발제자들에게 제가 한 3, 4분씩 시간을 드려서 마지막 발언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순서부터 가시죠. 이덕헌 과장님부터 하시죠.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을 그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마 마무리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아까 이제 센터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청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중간 조직 지원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직영 체제로 지금 시청 부서 저희 교육청소년과 내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처음에 저희 행복교육지원센터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두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아니면 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된 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그 시각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가미가 돼서 결국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은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의 센터로서는 한계를 많이 저희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센터가 어떠한 센터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시나 교육청에서 함께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가져가고 싶은 그 센터의 모델은 결국은 그 민간과 그 다음에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하는 그런 조직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는 그 전적으로 관리자의 의지라고 저희는 일단은 보여지고요. 물론 제도적인 거에 묶여서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1년에 교육경비를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일반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면서 학교에서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이 이제 정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민감했던 부분이었고요. 그거를 뭐 체계상으로 보면 정산은 분명히 한 가지 사업에 한 가지 통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그 선생님들의 그 행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게 됐고요. 근데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했던 거는 그 통장 일원화라고 하는 그 카드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 보조금 통장 카드를 하나로 만들고 물론 거기에 대한 뒷감당은 시에서 하겠다. 나중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할 것이다라는 그 사항을 이제 저 있을 때 마련을 했고요. 향후에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교육부나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에 있어서 너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 학교는 더더욱 운신의 폭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 너무 경직성 있게 가다 보면 학교 자체에서는 교육경비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정 부분 책임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학교 현장에 알려지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지역교육청과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제도적인 완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제도적 완화에 대한 그 비중을 가장 높게 봐야지만 지방교육자치 그 다음에 뭐 학교자치 그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교육 자체에 대한 모델로 봤을 때 지역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은 어디가 있고 대학은 어디가 있고 학교 초중고를 떠난 그 밑에 아동은 어디가 있을까? 초중고만 교육 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영역들이 다 분절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할까는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기반에 보면 오산 씨가 지금까지 해온 사례 중에 교육을 주도로 한번 도시를 재설계해보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교육을 베이스에 놓고 해보면 교통이 됐던 환경이 됐던 다양한 영역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면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학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저희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성규 선생님께서 아까 공간 얘기하셨잖아요. 체육관밖에 공유할 수 없다고 오산에 한지붕 세 가족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사업 예산을 우리 교육부에서 내려주셔서 이제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어요. 그 받은 내용이 뭐냐면 학교 안에 학교 도서관이 있고 그 지역에 시민 도서관이 없어서 함께 그 공간에 하면 어떨까라는 의도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을 한 6개월 해보니까 벽이 쳐져 있었어요. 철문이 딱 막혀 있어서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그래서 작년 1월에 협의를 시작해서 함께 쓰면 안 될까요?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은 도서관 만들어 보자고 해서 1년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난주에 오픈을 했어요. 어떻게 쓸까요? 2층 전체 교실 한 6칸 정도를 다 터가지고 도서관으로 꾸몄고요. 가운데에 30명 학급이 수업할 수 있는 문화 강좌실을 만들고 학교 갔을 때는 전체를 학교가 쓰고요. 학교가 파한 이후에는 지역에서 학교 저희 도서관 직원이 가서 전체를 쓰는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2층이었는데 1층도 교실 한 칸을 학교에서 더 내주게 되고 로비도 도서관처럼 꾸미게 됐죠. 잘 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 거기에 도서관,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저희 시청 다 들어와서 협의를 해보지만 이 마인드를 공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전제 조건을 하나 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서 협의회를 끌어가면서 가장 전제 조건 하나는 우선은 학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학교에 우선권을 모든 걸 주자. 왜? 학생 수업을 위해서 안전이 문제라면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고 예산이 문제면 예산을 책임져 주자. 해서 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 풀뿌리에서 주셨는데 하드웨어를 고친다고 정말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도 될 수 있고 공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난주에 오픈을 했고 7월 22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모델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제가 이 부조리, 부적절, 뭐 불의 이런 거 잘 참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못 참는 게 배고픈 거는 사실 못 참습니다. 아, 이게 저기 저 처음 연락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왔는데 너무 이 논의가 이 깊이 진행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하나가 굉장한 그 안건별로 그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 가본 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참고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외국을 참조를 하지만은 외국은 우리랑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거고요. 우리가 외국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접목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 수준이라든지 교육열이 외국하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역 단위에서 논의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 아마 그 경청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이 경청을 통해 가지고 2, 3년에 걸쳐서 논의 자체를 굉장히 깊숙이 끌고 가가지고 하게 되면 이걸 또 살짝 뒤집으면은 경청을 뒤집으면은 결정장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과 결정장애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정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가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오산이라든지 지금 뭐 시흥에서도 각각 지역 특성화 모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형들이 우리가 계속 공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지역 특성에 자기 지역 수준에 맞는 그런 아마 이런 그 기초 단위의 그 교육자치 활성화 모델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저기 질문하신 것 중에 예산의 자율성과 안전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뭐 제가 이 혁신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일 질문 많이 받는 부분이고 또 고민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그 되었는데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은 우리 혁신지구 사업 자체가 목적 사업비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자율성을 더 높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라는 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도록 하려면 뭐 더 자율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그 학교에 주는 그 기본 경비조차도 일정한 규칙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이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되도록이면 지원청과 학교에다가 권한을 지금 부여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예산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내시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청에 아예 권한을 부여한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학교로 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의 문제는 항상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전의 책임은 누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책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방법을 마련해도 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전체 구성원의 문제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안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방교육자치 모델로서 마을교육자치회가 만일에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개인이 책임이 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때 우리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독일에서 그 독일 교육들 쭉 보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 시청 이렇게 그 한 지역에 있는 아이젠나우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기관들을 모두 방문해서 아마 그분들도 이제 마지막에 교육청 가서 질문을 했더니 학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했더니 막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내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더 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센터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또 다른 지방교육자치센터를 고민하는 것은 스스로 좀 더 내 몸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가벼워지고 싶은 마음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가볍게 그곳이 허브가 되고 연결자가 역할이 되고 누구나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시흥의 지금의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벼워야 담을 수 있고 가벼워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운동을 하니까 몸은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2017년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했는데 그때 주요한 의제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논의였었어요. 그때 학교가 살아야 공교육이 산다라는 글을 한 40페이지짜리를 써가지고 교육부 관료들한테 주면서 논의를 했는데 논의할 때마다 제가 무슨 커다란 절벽 앞에 놓여져 있는 전혀 상상력이 없는 관료들과 대화하면서 숨이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근데 왜 막혔는가를 그때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여러 개가 옥죄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법이 옥죄고 있고요. 하나는 국회가 옥죄고 있고 하나는 언론이 옥죄고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옥죄임에 교육부 관료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한번 꼼꼼하게 뒤져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72개 법령, 67개 시행령 조항 하나하나를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교육부 업무 배정 규칙을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육부 시행령 4,000개의 조항이 4,000개 조가 교육부 관료의 업무 조항 규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법령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과 대화해봐야 법령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저희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나와 있지만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법령 바뀌기 전에 교육부한테 권한 이양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넘어갈 게 없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진짜 학교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 지자체와 지역이 협력하면 학교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 다만 거기에 좀 아까도 이야기했던 몇 가지의 한계만 뛰어넘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해서 이 수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지금 몇 가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흡하고 어렵지만 좀 더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섭섭한 부분은 이 자리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나오셨지만 제가 장학사님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에 의미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책임 있는 답변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단원고등학교에 파견 나가서 한 50일 살았습니다. 그때 교육부 관료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가 선생님들이 배 타고 제주도 답사가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냐,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기관 교통망에 관리가 안 되어져서 일어난 사건 아니냐, 그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 똑바로 관리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저 제주도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숙박시설과 음식 똑바로 관리해라라고 교육부가 이야기해야 되지 교사들이 답사 안 갔다 왔다고 그렇게 몰아쳐서 니네들이 얻을 결과가 뭐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한 번도 반성 안 했어요. 이번에 강릉 펜션 사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학교장 체험학습 전수조사 하라고 또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니네 숙박시설 똑바로 관리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전의 문제는 국가교통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숙박과 음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끔 하고 교육은 교사가 똑바로 하도록끔 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안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교사가 책임지게끔 하는 것들은 우리 교육계가 먼저 벗어나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족처럼 제가 종례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역사가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을 그 운동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그 지지받은 운동이 제도화되는 방식으로 역사가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혁신교육지구도 그렇게 해서 제도화된 형태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한이 있죠. 혁신교육지구라는 게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상호 양해 각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도적인 틀이 이러한데 우리 서로 이런 거 양해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틀을 깨기 위한 운동은 시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잘 제도화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업이 또는 이 그 실험이 튼튼하게 지속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그 실험의 과정에서 연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